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킹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매개효과, 조절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매개효과는 간접효과 추정한다고 말씀드렸고 조절효과는 상호작용효과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개가 합쳐진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절된 매개효과라는 것은 무엇인가? 즉, 간접경로 있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그 간접경로에 조절변수가 추가가 되었더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뭐 앞쪽이 됐든 뒤쪽이 됐든 뭐 두 개 다가 됐든 어찌됐든 추가되면 그게 이제 조절된 매개효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분석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분석에서 회귀 분석, 헤이지가 있죠. 이렇게 헤이지 프로세스 해주시고요. 자, 처음에는 이제 옵션부터 먼저 해야겠죠. 옵션에서 항상 이제 0.05 해주시고요. 민센터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게 7번입니다. 왜 7번으로 했는가? 이제 앞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조절변수가, 독립변수가 이제 매개변수에 미치는 거기 있죠. 거기에 이제 그 경로에 들어가 것이 바로 이제 7번이다. 조절 변수가 앞쪽에 들어간 것은 이제 7번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변수 설정을 해볼게요. 피해량 종속 변수가 되겠고요. 능력치 독립 변수. 자, 이제 매개 변수로는 이제 공격력을 할 거고요. 자, 여기 공변량 그냥 안 하고 마더레이터 조절 변수의 경우는 생명력 재생량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번 조절 변수가 앞쪽에, 그 앞쪽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능력치가 공격력에 미친 요 경로의 생명력 재생량이 조절을 하는가, 뭐 그거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세스 매크로 이제 수행을 하면은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뭐 이제 구조 방정식 돌리는 것보다 확실히 이게 좀 더 좀 쉬워요. 해석이나 약간 절차나 모든 것들이 좀 쉽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어찌됐든 행렬이 나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뭐 모형의 기본 정보 같은 경우 이런 거 그냥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인덱스 오버 마더레 Related Mediation, 이것이 바로 이제 조절된 매개효과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회귀 모형에 관한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고요. 이제 다이렉트 이펙트, 이제 독립변수가 이제 종속변수에 뭐 직접적으로 미치는 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실내 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그래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인다이렉트 이펙트입니다. 이번에 이제 인다이렉트 이펙트. 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간접 효과, 이제 독립 변수가 이제 어택 어떤 이제 매개 변수를 거쳐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뭐 그 영향을 추정한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조절 변수. 근데 여기서 조절 변수의 영향이 정의 조절인지 부의 조절인지 뭐 그것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절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펙트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소한다는 것은 부의 조절 효과를 하고 있더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반비례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덱스 값이 여기 이제 실내 구간에 이제 뭐 포함이 되겠는데 어찌됐든 포함은 되는데 이 실내 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여긴 지금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하지 않은 이유가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조절된 매개 효과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그것을 이렇게 헤이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조절 변수가 앞쪽에 갔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뭐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된 매개효과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